안녕하세요. 예, 저 지난번에 틀린 지문 했어요 이거? 지난주에 프린트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예? 몇 번까지 했어요? 그거 복습 좀 하고 가자고요. 18번까지 했어요? 취득세? 자, 지난번 한번 프린트 보죠. 19번. 자,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틀렸죠? 예, 취득세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조건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프린트 항상 갖고 오셔야죠. 그죠? 자, 그 다음 20번. 매매로 인한 농지 외, 저 어디 가세요? 자, 진도 나가자고요. 프린트를 갖고 오셔야 수업을 하지. 여러분들 해보시고. 그거 꼭 좀 갖고 와서 해야죠. 자, 요약집 한번 펴보세요, 일단은. 확인만 하는 건데, 갖고 오고, 안 갖고 오고, 안 해오고, 그거. 자, 뒤에 좀 보세요. 여러분들이 뒤에를 좀 안 보기 때문에. 자, 133페이지. 자, 133페이지로 가자고요. 자, 거기에 보면 과세표준이 있죠. 그죠? 과세표준. 자, 재산세 한번 보자고요. 항상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연재, 개인 법인 안 따져요. 시가표준의 기준이라고요. 그럼 1번, 2번, 3번.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에 반드시 뭐가 곱해야 돼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야 돼요. 왜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나요? 이거를 수십 번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도권은 이 요약집 뒤쪽, 앞쪽으로 해서 보통 평균 한 다섯 번 이상 읽어봤다고요, 다. 네. 공정, 시장가액 비율. 그래서 4번. 5번 선박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없죠. 왜? 낮게 발표하니까. 그래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과표로 하면 세금 폭탄 맞아요. 공정하게 시장가액을 반영해서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입니다. 종부세는 몇 %일까요? 일률적으로 오른쪽.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80%.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세율이네. 세율. 네, 넘어가면 세율. 자, 꼭대기 보면 134페이지.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탄력세율은 50%고. 그래서 종합합산은 3단계. 별도합산도 3단계고. 자, 그 다음 분리과세 대상은 0.07도 있고 0.2도 있고 4%도 있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주택이네요. 그죠? 주택. 그래서 세율을 물어볼 때 주택은 별장과 이외의 주택. 항상 주택은 뭐다? 4%입니다. 별장은. 나머지 모든 주택은 뭐다? 초과 누진 세율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일반 건축물이 있네요. 그죠? 일반 건축물은 세율이 0.25고. 단 시지역, 주거지역의 공장은 두 배로 갑니다. 0.5. 0.25회가 중심이니까. 단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뭐다? 이거는 계속 두 배로 갑니다. 계속 두 배로 가고 옆에 적어야죠. 그리고 오염을 배출했기 때문에 도시형도 중과하고 뭐다? 비도시형 공장도 중과합니다. 두 배짜리는 시지역 이상의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이라고요. 건축물 2배 0.5%. 0.25의 2배니까. 그리고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4%에 4%. 선박항공기는 참고고 낮게 발표하니까 세율이 0.3이고 고급 선박은 4%가 아니라 5%다.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다?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래서 세율에서 주택은 별장은 4%. 나머지 모든 주택은 이외의 주택은 초과 누진 최저 0.1에서 0.4 4단계로 가네요. 그 옆에 종부세랑 헷갈리면 안 되죠.
종부세는 0.5에서 최고 2%, 5단계로 간다고요. 5단계.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법 점수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종부세는 뭐와 뭐만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주택. 그래서 건축물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재산세, 종부세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오면 이제 중과세율이 있네요. 그래서 재산세는 딱 하나예요. 과밀억제권에서 신증설이네, 짓는 거. 자, 이거는 조심해야 돼요. 중과세율. 신증설이에요. 키워드가. 신증설은 계속이 아니라 5년간. 항상 중과세 제척기간은 5년이라 그랬죠. 5년간. 그래서 0이 5에 5배니까 뭐다? 1.25%. 그래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에 5년간. 5년간. 중요한 것은 도시형은 중과를 안 합니다. 비도시형만. 취득세와 기본은 똑같아요. 신증설. 그래서 도시형 업종 공장은 제외. 그러나 주거지역의 공장은 도시형을 두 배로 가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종부세 규정을 준용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이제 138페이지. 자, 요약집. 138페이지. 자, 신고 납부 및 부가징수네요. 그래서 재산세는 오로지 보통징수. 그리고 납부기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이 7월이에요. 그러나 주택은 조심하자. 항상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로 갑니다. 그래서 별장도 2분의 1. 나머지 모든 주택은 모든 주택, 고급주택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니은이 좀 수정해 주세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 돼야 되겠죠. 그죠? 9월 30일. 단 주의하자. 1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징수한다고 그랬어요. 7월 16일. 10만원 초과는 2분의 1, 2분의 1인데 이하는 7월 16일. 선박항공기는 참고사항이고 그리고 고지서는 5일 전까지 발부하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 금만 붙습니다.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나올 일이 없죠. 고지 납부니까. 자, 오른쪽 이제 종부세는 원칙이 뭐다? 정부 결정이에요. 예외가 뭐다? 신고 납부. 그러나 납기는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똑같다고요. 그리고 납부를 안 하면 5번. 가산금만 붙고. 가산세는 붙어요, 안 붙어요? 4번. 우리가 종부세는 당연히 무신고하면 고지 납부로 바뀌어요. 보통 징수로. 그래서 재산, 종부세는 무신고란 용어를 안 써요. 보통 징수니까 정부 결정. 그러나 적게 신고하잖아요. 과소 신고하면 걸렸다 그러면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5번은 가산금만 붙고 4번은 가산세도 붙을 수 있어요. 적게 신고하면. 그래서 다섯 개 세목을 봤을 때 가산세가 없는 조세는 오로지 딱 하나, 재산세밖에 없다고요. 나머지는 다 가산금이 올 수가 있어요. 가산세, 가산금. 자, 그 다음 17번. 139쪽. 납세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소재지예요, 소재지. 예, 물건 따라다닌다고요. 재산세도 소재지. 그러나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니까 사람 따라다니죠? 주소지, 관할, 세무소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뒤쪽을 비교할 수 있어야 잡히는 거예요. 뒤쪽을 정리 못하면 죽어도 안 잡혀요, 세법이. 그래서 다섯 개를 한눈에 여러분들이 수십 번 반복을 해서 봐야 된다고요. 자, 넘어가죠. 자, 18번. 자, 요약집 140페이지. 자, 재산세는 한동으로 출발하면 각각 따로따로 봐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봐.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1구라고 그랬죠, 1구. 그래서 재산세는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 겸용주택은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온 법이에요. 그래서 같을 때도 전부주택, 클 때도 전부주택. 그래서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자, 종부세도 규정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다가구도 세법에서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다가구가 나오면 딱 두 가지예요. 지문이 구획된 부분 또는 분리된 부분, 이 용어가 나오면 뭐다? 각각 하나로 보는 거예요. 즉 공동으로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재산세도, 재산세는 분리된 부분 이러면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그럼 공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땅은 어떻게 해요? 부속 토지는 나눠야죠.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면적 비율. 절대로 가액 비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재산세. 한동. 아, 겸용주택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비과세 들어갑니다. 비과세. 자, 재산세 나와 있네요. 141쪽. 비과세. 자, 국가 등은 항상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재산.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2번이에요. 이거는 국가 소유재산이 아니라 개인 소유예요. 개인 소유재산을 국가가 사용하는 거라고요. 국가 등이 사용할 때는 법조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2번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무료로 사용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 이렇게. 자, 그 다음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 도하, 제구, 유, 묘지, 이거 개인 묘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임시건축물도 1년 미만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3번을 조심하라 그랬죠? 통제, 제한이 아니라 통제.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전답, 과수원, 대지는 사용수익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 그리고 4번도 조심해야 돼요. 공원자연, 보존지구가 비과세예요. 환경지구는 과세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재정립이나 다 백두대간 다 공익목적이에요. 그 다음 7번은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출제되는 거 3번. 사치성이 되면 무조건 과세로 전환됩니다. 예를 들어서 2번에 2번 임시건축물이 별장이 됐다. 그러면 과세로 전환된다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143페이지. 143페이지. 자, 아까 금방 한 거 나왔네. 재산세. 재산세는 시가표준의 기준이에요. 단 토지 주택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에다가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붙어야 됩니다. 종부세도 똑같고, 종부세도 6억을 공제한 금액에, 3억을 공제, 5억을 공제한 금액에,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좌우간 키워드는 뭐다?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재산세든 종부세든 부동산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용어가 나와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론 설명하고, 자, 문제로 한번 가보자고요. 자, 99페이지. 자, 문제집 99페이지. 우리 몇 번까지 했어요? 자, 22번 가자고요. 22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항상 표준세율 100분의 50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만 세율은 5년이 틀렸죠? 이거는 해당 연도만 적용합니다. 불가피할 때만 더하기 빼기.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재산세는 and 해당 연도. 자, 그 다음 2번 나왔네. 다가구. 다가구. 다가구가 분리된 부분 나왔잖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맞죠? 그리고 부속 토지는 나눠야 돼. 항상 부속 토지는 면적 비율. 맞잖아요. 가액 비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면적 비율이다. 자, 그 다음 3번은 자, 별장과 고급주택 세율 파트에서는 붙어있으면 무조건 틀려요. 별장만 4%다. 고급주택은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래서 세율을 물어볼 때 자, 그 다음 4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 주택이래요, 주택. 그래서 주택은 구분 계산이 없어요. 그 자체는. 토지와 건물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 틀렸잖아요. 그죠? 주택은 따로따로 가지 않아요. 오로지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하나를 물어볼 때는 절대로 구분 계산이 없다. 이 학원 건물은 어떻게 계산해요? 구분 계산이잖아요.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이런 식으로 구분 계산한 틀렸네요.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자, 그 다음 5번은 고급주택이잖아.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별장이든 주택이든 무조건 60%죠. 70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90, 22번의 답은 2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23번으로 들어갑니다. 23번.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재산세 표준세율이 다른 하나. 표준세율 1. 과세기준을 현재 특별시 지역 도시지역 아니네. 도시지역 안은 조심해야 돼요. 개녹. 녹이네. 개녹. 영농에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1번은 분리잖아. 분리. 그래서 분리는 세율이 뭐다? 007. 내용도 알아야지만 세율도 알아야 돼요. 저는 농지니까. 자, 그 다음 2번은, 2번은 뭐다? 사회 복지 사업자가 복지 목적이네. 역시 뭐다? 분리네. 0.07. 자, 그 다음 3번은 산림 보호 목적. 역시 뭐다? 공원, 자연, 환경지구, 환경지구. 역시 분리네. 0.07. 자, 그 다음 4번은 종종은 무조건 분리네. 0.07. 그러나 5번은 염전은 분리인데 세율이 달라요. 이거는 0.2%. 네 녀석은 다 007인데 염전 또는 터미널은 세율이 달라요. 표준세율이 0.2%. 답이 5번이네요.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점수 주기 위해서. 자, 그 다음 24번. 다음은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세율하면 무조건 뭐를 찍으면 된다. 사치성. 사치성 부동산을 찍으면 돼요. 답이 1번이네요. 골프장용 토지는 4%잖아요. 나머지는 4% 밑에요. 다. 저건 사치성 부동산을 찍으면 무조건 높은 거는 4%. 1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죠. 25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또 나왔네요. 주택. 세율을 물어볼 때는 항상 별장은 제외해요. 4단계 초과누진이다. 별장은 4%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 2번. 취득세 중과세대상인 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50이 아니라 40이네요, 40.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 자, 그 다음 종합합산은 3단계 맞고. 자, 그 다음 4번. 시장군수가 나올 때는 무조건 100분의 50 하면 안 돼요.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즉 법정 요건이 충족될 때, 그리고 엔드 5년간이 아니라 뭐다? 해당 연도. 자, 그 다음 5번. 건축물에 대한 세부담상이네.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네. 액. 재산세액 상당의 100분의 150. 그래서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에 있어. 이거 다 암기 끝났죠? 그죠? 이거 암기 끝나면 합격권에 들어오고 암기를 못하면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토지 건축물 이거 암기 세부담 상한선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그러나 주택은 달라요. 공시 가격에 따라 3억 이하. 그 다음 3억 6억 이하. 그리고 6억 초과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럼 이에는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150이 없죠. 딱 정리가 끝났어요. 지금 대한민국 모든 수강생은 단 종부세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50 이렇게 그죠? 딱 정리. 그래서 건축물 100분의 150 맞네요. 그래서 2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네, 2번. 자, 그 다음 26번. 자, 다음은 재산세 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분리. 전답과 수원. 분리로 가는 농지는 007 맞잖아요. 자, 그 다음 니은. 분리 과세되는 공장용지는 0.2%예요. 0이야 공장가자. 0.25 틀렸네. 자, 그 다음 디귿은 회원제, 골프장, 고급락장, 사치성 부동산은 무조건 4%예요. 5네요. 자, 리을 틀렸잖아요. 벌써 세율을 물어볼 때 별장과 고급주택은 틀려요. 별장만 4%죠. 고급주택은 일반주택처럼 누진세율로 간다고 그랬죠. 항상 별장만 4%. 나머지는 초과누진으로 간다고요. 틀렸네. 자, 그 다음 일반 건축물은 0.2가 아니라 0.25%예요. 0.2 틀렸잖아요. 0.25%. 자, 그 다음 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2배. 그래서 0.25의 2배니까 0.5 맞네요. 자, 그 다음 시옷은 조심해야 돼요. 과밀억제권, 신증설, 취득세랑 똑같아요. 이론은 5년간 5배, 0.25의 5배. 근데 왜 틀렸나요? 공장, 신증설리로부터 그러면 틀려요. 항상 재산세는 특정 시점을 물어볼 때는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이라고요. 신증설일로부터 5년 하면 틀려요. 그래서 틀린 거는 4개네요. 니은, 리을, 미음, 시옷. 틀린 거니까 4개.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리을이에요. 리을. 항상 주택은 뭐다? 별장과 이외의 주택으로만 구분한다는 거.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오른쪽 28번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풀어보시고 28번 지방세법상 재산세 세율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공장 건축물에 대해는 건축물이네. 건축물. 공장을 신설 증설이네요. 제대로 나왔네.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중과한다. 따라서 중과세 기간 내에 승계 취득한 자는 남은 기간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5년간 중과한다 그랬잖아요. 5년간. 갑돌이가 항상 키워드는 신증설이에요. 5년간 중과했는데 이거를 을돌이에게 공장 신증설 을돌이에게 매도한다고요. 3년 만에 을돌이에게. 그럼 이제 갑돌이는 3년간 중과세 했겠죠? 그럼 2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2년간은 누구에게 중과세 하는 거야? 을에게. 그래서 승계 취득하더라도 5년이 안 지났다면 남은 기간은 납세 의무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다. 자, 그 다음 3번 별도 나왔잖아요. 그죠? 별도는 항상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우리가 재산세 문제를 풀 때 합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나머지는 물세임으로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 절대로 주택은 구분 계산 없어요. 제대로 나왔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합산한, 절대로 주택은 하나를 물어볼 때는 구분 계산이 없어요. 통합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주거지역에 이번에는 공장, 건축물. 그래서 1번과 4번 헷갈리면 안 돼요. 신증설과 건축물. 그래서 1000분의 5 맞잖아. 뒤에가 틀렸네요. 도시형 공장은 포함마저 오염 배출하니까 제외한다. 틀려요. 도시형 공장을 제외할 때는 1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취득세에서 배웠잖아요. 신증설은 도시형은 제외한다. 그러나 4번은 재산세 파트에서는 포함한다. 자, 그 다음 5번은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각각. 합산하자. 각각. 비례세율만 적용하잖아요.
합산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나머지는 여러 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각각. 그래서 건축물은 비례세율을 계산합니다.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고요. 자, 30번. 넘어서 30번. 자, 넘겨서 30번으로 갑니다.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번 지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칠판 한번 볼까요? 1번 지문 이번에 나올 차례. 항상 납세무자 판단은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내야죠. 사실상 소유자 판단은 뭐예요? 잔금 기준이죠? 또는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사실상 소유자가 등기를 안 해가요. 등기를 잔금이 끝나는데 그럼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하라 이거지. 신고하면 이에게 날아가겠죠? 그럼 언제까지 신고한다? 6월 11일까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 사유 발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시점을 물어볼 때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신고해서 진짜 주의를 밝혀라 이거지. 신고를 아니할 때도 세 군데를 다 고쳐야 되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틀렸어요. 부과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재산의 소유자를 직권으로 등기가 아니라 등재할 수 있다. 세 군데를 고쳐야 돼요. 이거. 이 법은 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사실상 소유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므로 신고를 안 하면 직권조사 등재를 해버려. 가산세가 안 붙어요. 고치라고요. 부과되지 아니하며 등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등재하는 거예요. 등재. 틀린 것. 1번이네. 딱 읽는 순간. 자, 요약집 잠깐 좀 갔다 오자고요. 자, 요약집. 여러분들이 수십 번 봤을 거예요. 요약집 뒤에 물납, 분납. 126페이지. 126페이지. 물납 나와 있네요. 그죠? 수십 번 본 거 이거. 물납. 자, 납부할세액이 천만 원 초과예요. 물납은 대상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것만. 대전시면 대전시 관할 것만 받아준다고요. 그리고 신청과 허가는 10일 전, 허가는 5일 이내. 그리고 부동산의 평가는 높은 가액으로 평가하죠? 시가. 그럼 시가는 어떤 애를 시가로 볼 것인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뭐 건축물 시가 표준 이런 거를 시가로 본다는 거예요. 키워드는 뭐다? 5번 평가는 언제 하나요? 항상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한다고요? 시가. 시험장에 가면 12월 말일 현재 시가. 그러면 틀려요. 그리고 1번, 2번 이런 애들을 시가로 본다. 자, 그 다음 종부세. 자, 종부세는 똑같은데 2번만 다르죠? 국내 소재. 그리고 3번, 4번도 달라요. 10일, 5일은 재산세 지문이라고요. 종부세는 까지. 허가 여부는 14일. 달라요. 세 군데가.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자, 이게 시험은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분납. 재산세든 종부세든 기준이 500만 원 초과. 그 다음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절대로 10일 들어가면 안 돼요. 10일은 물납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4번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뒤에 지문이 500만 원 초과 금액. 2번 1천만 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종부세도 똑같죠?
그러나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법조문이 달라. 4번의 1번 1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을 차감만 금액 똑같은 거예요. 초과하는 금액이나 차감만 금액이나 똑같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분납, 물납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102쪽. 102쪽. 자, 30번의 2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항상 1000만원 초과는 물납이에요. 물납, 분납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자기관할, 시군관의 소재, 그리고 물납. 절대 분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00만원 초과는. 자, 그 다음 2번. 재산세네 500만원 초과는 분납. 분납 기간은 45일이고 종부세는 몇 개월이에요? 2개월. 그래서 45일은 재산세만 쓰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 30만원 이상일 때는 중과상금이 붙죠?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을 일반가상. 그래도 납부를 안 하면 일단은 키워드가 뭐다? 가산금은 3%가 붙어요. 그 다음 중과상금은 3%가 아니라 한 달에 1.2%씩 60개월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단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재산세는 30만원 미만은 안 붙어. 국세는 100만원 미만은 안 붙어. 이상만 붙어요. 이렇게. 그다음 일반가상금은 3%. 중과상금은 1.2% 5년 동안 따라갈 수 있어요. 60월. 단 중과상금은 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은 안 붙고 국세는 100만원 미만 안 붙어. 이 정도는 딱 정리됐죠? 이 정도는. 자, 그래서 4번 맞는 지문이네요. 자, 그 다음 5번은 3%. 일반가상금. 그래서 4번은 중차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요. 30만원 이상만 붙어. 이상. 미만은 안 붙어. 그래서 30번의 답이 1번이네요. 1번. 자, 그 다음 31번으로 가자고요. 31번. 자, 지방세 중 물납을 설명한 거다. 물납. 물납. 자, 일단은 여기 한번 볼래요? 우리가 이 숫자가 있어요. 그 부가징수에서 10일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고 5일은 시장군수구청장 과세 권자와 관련된 숫자라고요. 그래서 10일, 5일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번에 불허가 통지를 받으면 변경 신청해야 되잖아요. 누가? 납세 의무자가. 그러니까 10일이지. 그리고 2번. 불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할 때는 당연히 늦어지죠. 이럴 때는 부득이함으로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맞네. 자, 그 다음 3번. 재산세의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본세로서도 물납에 포함한다. 틀려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재산세잖아요. 그럼 재산세의 병기 고지하는 뭐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고 무조건 20%가 따라붙는 지방교육세가 있다고요. 정리 잘해야 돼요. 물납은 오로지 재산세만 됩니다. 바풀떼기 안 받아줘요. 현찰 내야 돼요. 물납을 물어볼 때는 오로지 재산세만 받아준다고요. 그러나 분할납부를 물어볼 때는 재산세도 받아주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안 받아줘요. 그러나 지방교육세는 분할 비율만큼 받아줍니다. 이렇게 정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물납을 물어볼 때는 재산세만, 분할납부를 물어볼 때는 재산세만 하면 틀려요. 지방교육세도 비율만큼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거는 병기고지하는 세금이죠. 예, 병기고지하는 세금은 둘 다 안 돼요. 모든 부가세는 분납이 돼요. 붙여서 내는 세금.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네. 물납 대상에 포함된다가 아니라 제외된다. 그리고 4번, 1천만 원을 초과할 때 중요한 것은 뭐다? 재산세만. 재산세만 맞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은 당연한 거고, 4번 재산세만 맞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32번은 별 3개 붙여요. 이거 32번 별 3개. 물납을 꼼꼼하게 배워야 돼 이번에. 물납. 자, 요약집으로 다시 한번 갑니다. 물납. 자, 67페이지 요약집. 67페이지 물납. 67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자, 꼭대기. 아까 했잖아요. 1000만원 초과.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리고 신청 허가는 10일 5일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칸이 중요합니다. 물납 부동산의 평가는 항상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고요. 높은 가액. 우리에게 유리하게 법을 맞는 거예요. 6월 1일 현재 시가. 그럼 법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행령 1번, 2번, 3번 이해를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럼 시가는 어떤 예를 시가로 보냐? 1번, 2번, 3번을 시가로 본다. 중요한 거는 6월 1일 현재가 나오면 시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시가가 없으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자, 그 다음 4번. 과세 기준일 전 6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시가로 본다. 그래서 6개월. 6개월 전에 이러한 가액도 뭘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시가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기역, 수용당하면 보상가액, 공매당하면 공매가액도 시가로 본다 이거지. 니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가액이 있을 때는 항상 감정가액은 평균액, 이에도 시가로 본다. 그 다음 디귿,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판결문, 법인장부 이런 것도 입증되면은 시가로 봐주고. 자, 그래서 리을이 중요하네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6개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격이 중복되는 것도 있잖아요. 보상가액도 있고 또는 뭐다? 시가 표준액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높은 가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절대 리을 지문은 둘 이상일 때는 높은 가액 하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물납 부동산의 평가 지문에서 둘 이상, 높은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자, 분할 납부는 아까 다 했고, 자,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03페이지. 103페이지 32번 문제로 들어가자고요. 32번 다음은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1000만원 초과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관할 구역 안에 소지하는 부동산 맞네요. 자, 그 다음 3번은 물납을 허가하는 토지가액은 과세 기준일 현재가 나오면 시가. 시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럼 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말한다. 맞잖아요. 시가. 그래서 토지의 시가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한다. 자, 그 다음 4번. 과세 기준일 전 6월 1일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까지 기간 중에 이러이러한 가액도 시가로 본다. 맞네요. 자, 정답은 5번이네요.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일 때는 절대로 높은 가액 하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높은 가액하면 틀린 거야.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래서 32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요. 5번.
자, 그 다음 이제 104페이지로 넘어가자고요. 33번. 다음은 재산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 항상 분할납부는 500초과 그리고 납부기한 내에 까지만 신청하면 돼요. 납부기한 내 또는 까지 똑같은 지문이에요. 절대로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분납기간은 당연히 45일이고 3번.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500만 원 틀렸네요. 그렇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분납 세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3번, 4번이잖아요. 제일 잘하는 게 3번, 4번이다. 칠판 보세요. 암기하면 안 돼요. 500만 원 초과잖아, 요건이. 그럼 분납 세액은 500만 원 초과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하나는 뭐다? 이하고 하나는 뭐다? 초과. 이것만 알면 끝나는 거야. 배를 딱 적고 이하일 때는 뭐다? 이 지문이 그대로 뒤로 와요. 그리고 초과일 때는 무조건 절반 절반이죠. 50% 이하. 그래서 3번은 이하네. 그러니까 500만 원 틀렸죠? 500만 원 초과 금액이다. 이렇게. 그 다음 4번은 1천만 원 초과니까 무조건 50% 이하다. 맞네. 그리고 5번은 당연히 수정고지하고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 그래서 33번의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요. 그죠? 5번은 맞는 거예요. 수정고지. 자,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그 분납을 신청하잖아요. 시청 가서 또는 구청 가서 신청하면 고지서가 두 장이에요. 납기 내야 할 금액과 납기 후 내야 할 금액. 수정고지 한다고요. 자, 그 다음 34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재산, 이거는 별 세 개 붙여요. 34번은. 자, 재산세에 관한 분납, 물납을 설명하다. 틀린 것. 1.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럼 변경 신청은 납세의무자가 하는 것으로 거심으로 10일. 맞네. 자, 그 다음 2번. 분납을 물어보네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지방기획세도 분납할 수 있다. 맞잖아요. 지방기획세는 비율만큼 분납을 받아줘요. 맞는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물납 및 분납을 신청할 재산세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틀렸네요. 그죠? 10일은 물납에만 쓰는 거예요. 3번.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한다고요. 둘 다 10일 전까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잖아요. 이 지문에서. 물납만 10일 전까지예요. 자, 그 다음 4번. 물납. 아까 배웠죠? 물납은 1천 초과 엔드 재산세만. 맞잖아요. 그리고 5번. 이것도 출제됐잖아요. 6월 1일 현재가 나오면 두 글자가 나와야 돼요. 시가. 절대 시가 표준에 가면 안 돼요. 시가로 한다. 다 출제됐던 지문이에요. 자, 한번 35번 한번 해봐요. 35번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일단은 꼭대기 문제가 건물이네요. 자, 그럼 건물. 건물이니까 납기를 계산해야죠. 납기가 7월이네. 건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이죠. 7월 말일까지 분납을 신청했네. 그러면 800만 원은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1000만 원 이하에. 그래서 7월 말일까지 500 납부한다고요. 7월 말까지 이렇게. 그리고 45일. 45일 이내에 300을 납부해야 돼. 그래서 800만 원 중에
300만 원을 최대로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니까 참 쉽잖아요. 그죠? 300. 그다음 이제 45일 계산해야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45일이니까 8월 31일. 그다음 플러스 9월 14일까지 그러면 45일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2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8분의 800 중에 300, 즉 8분의 3만 분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방교육세도 뭐다? 8분의 3만 분할 납부를 받아준다고요.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분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법이나 공시는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점수 안 나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지금까지 부단히 노력했잖아요. 그죠? 학원에서만 한다. 격주 수업이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토요일 날은 1차적으로 공시하고 2차적으로 따로따로 공부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왔어요. 그런 분들은 무조건 고득점이에요. 학원에서만 한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36번. 36번. 갑은 주택이네. 주택. 주택. 6억 원이네요. 그럼 이제 50만 원인데 2015년은 124만 원이네. 항상 그러니까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6억 원은 6억 이하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범위를 물어보네. 그럼 6억 원은 6억 이하에 들어가요.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뭐다? 110. 항상 작년 기준 50만 원. 그럼 답은 55만 원이네. 유일하게 세법에서 재산세에서 계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세부담 상한 딱 정리됐잖아요. 6억 이하, 하나는 3억 이하, 하나는 6억 초과.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억 원은 범인이니까 이하에 들어가잖아요. 초과는 초과라고 나와야 초과예요. 그럼 3억 이하일 때는 100분의 105. 그럼 50만 원 곱해야죠. 그럴 때는 답이 52만 5천 원 이렇게 바뀐다고요. 6억 초과일 때는 100분의 130이죠. 이럴 때 항상 50만 원. 그러면 65만 원으로 답이 바뀝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에 따라서 단 토지와 건축물은 공시가격 안 따져요. 공시가격을 무시합니다. 무조건 보다 100분의 150. 그럼 99단만 알면 되잖아. 이럴 때는 답이 75만 원이 나온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 답이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잘 아셔야 돼. 이런 거는 계산은 못하더라도 법 이론은 알아야 돼.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단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밑에. 자, 37번 문제. 37번 문제.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항상 지방세는 보통징수. 맞네요. 자, 그 다음 2번은 고지서 1매당 재산세로 세액이, 가액이 하면 안 돼요. 세액이 2천원 이하하면 안 돼요. 미만. 그럴 때는 징수하지 않는다.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거? 소액 징수 면제. 재산세만 쓰는 거예요.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세액 미만. 미만이 없으면 틀려요. 가액이 들어가면 틀려요. 반드시 그거 저 구분하시고. 자, 그 다음 3번. 1천분의 40. 별장. 예, 별장이니까 4% 맞잖아요. 그래서 별장은 주택이잖아. 그래서 주택에 대한 납기와 같다. 별장도 주택이고 고급주택도 주택이고 아파트도 주택이고 납기는 같다. 토지건축물 빼고는 같다. 자, 그 다음 국가, 지자체. 당연히 국가, 지자체는 뭐다? 세금이 없잖아요.
가산금과 중과산금을 당연히 모두 배제하는 거고 답은 5번이네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됐네. 그럼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예요. 근데 세금을 안 내네. 안 냈을 때는 뭐다? 압류가 들어가죠? 근데 왜 틀렸어요?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틀렸잖아요. 다른 재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체납된 재산에 하자가 있을 때는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5번. 자, 그 다음 나머지는 기출문제니까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40번으로 갑니다. 50, 39번도 중요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예요. 39번은. 자, 39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기억. 지방 39번 박스 문제. 경감. 세금이 없잖아. 면제. 경감. 세금이 없으니까 별도 합산으로 본다. 이 얘기는 과세한다는 지문이에요. 틀렸어요. 보지 아니해야 한다. 경감. 세금이 없잖아. 과세 안 한다 이거지. 본다. 틀렸네. 자, 그 다음 니은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 이거는 국가재산이에요. 무상이니까 1년치 누가 내는 거예요? 매수계약자. 그래서 받은 자. 매수계약자 맞잖아요. 오. 이거는 연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선수금. 그 다음 디귿은 임시건축물이죠. 1년 미만은 비과세인데 임시건축물이 뭐가 됐나요? 별장. 그럼 지문이 부과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는 니은밖에 없네요. 니은은 매수계약자 받은 자 무상이기 때문에 매수계약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겨보자고요. 자, 넘겨보면 넘겨서 이제 43번으로 갑니다. 넘겨서 43번으로 가자고요. 43번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중요한 것만 풀게요. 1. 재산세는 대상이 5개예요.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 항상 주택은 따로 나와야 돼요. 5개. 자, 그 다음 2번.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과세표준 맞네요. 자, 그 다음 답은 3번이네. 법인 또는 국가. 이거는 취득세 지문이에요. 항상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기준이라고요. 틀린 거는 4번밖에 없네. 사실상 거래가액, 신고가액, 재산세는 이런 거 안 써요. 오로지 시가표준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죠. 오른쪽 또 나왔네. 계속 반복되네. 주택을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했다. 주택은 절대로 구분 계산 안 해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구분 계산 안 하면 틀려요. 그리고 나누고. 자, 그 다음 5번 또 나왔네. 세부담 상한.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토지건축물이에요. 100분의 150. 법조문이. 주택은 주택이라고 나올 때만 주택이라고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 다음 44번으로 가자고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1. 건축물은 7월 맞네요. 9월 하면 토지가 9월이에요. 절대로 건축물과 토지는 헷갈리지 말자. 자, 그 다음 또 나왔네. 주택 10만원 초과네. 이번에는 10만원 초과. 2분의 1, 2분의 1이 붙어야 돼요. 10만원 이하일 때는 틀린 지문이에요. 초과. 2분의 1, 2분의 1. 자, 그 다음 3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 세액 1천만 원을 초과 맞네? 근데 두 번째 줄이 틀렸네.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틀려요. 울릉도가 안 받아줘요. 관할 구역 내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준다고요. 관계없이 틀렸네. 자, 그 다음 4번은 1천만 원 초과 작은 물납. 항상 10일 전까지. 그 다음 5번. 500만 원 초과는 분납이네. 절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전까지 납부기한까지.
그래서 44번에 답은 3번이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